듣는 즐거움 이외에 보는 즐거움을 주는 가수는 유일하게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. 뭐 리허설을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립니다. 될 수 있으면 얌전히 하겠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조금 열광적이게 하려고요. 나름대로 좀 이렇게 노리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시작됐습니다. 신승훈 씨는요, 이제 방송보다는 콘서트에 더 치중하는 가수로 자리 잡고 있어요. 예, 이번 공연은 전국 4개 도시 투어 콘서트 중 세 번째라고 합니다. 항상 다양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욕이 이번 콘서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요. 예, 클레이까지 동원해서 더욱더 독적인 무대를 보여주고 있죠. 관중들도 대단하죠? 예, 열광의 조각입니다. 네, 기존 노래의 색다른 느낌을 주려고요. 날 울리지마의 랩을 이렇게 가미하기도 했습니다. 예, 신승우 씨의 가장 큰 장기인 발라드적인 분위기를 한껏 살린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김건모 씨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. 가요계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모 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? 하나 싶었는데 코 얘기만 하더라고요. 저는 나름대로 건모에 대한 음악성을 많이 칭찬하고 싶고요. 물론 한 가지는 건모가 편곡은 뛰어나지만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데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자기도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건모의 장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워낙 음악성 뛰어나기 때문에 저 동생으로서 그쪽 좋아하고요. 예, 저도 잘 따르고요. 예, 김건모 씨와는 늘 서로를 발전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. 3월 11일 인천에서 열릴 다음 콘서트 기대하겠습니다. Let's go!